궁금한 거 모차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만큼이나 강력한 사운드를 가진 프리미엄 어틀레틱은 싱글 카드웨이가 적용된 솔리드 바디 기타입니다. 세이머 덩컨 디자인드 픽업이 장착되어 오리지널 PAF 험버커 픽업의 클래식한 사운드를 표현해주며 코일탭 기능이 있는 두 개의 푸시풀 톤 노브를 통해 험버커 사운드와 싱글 픽업 사운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주 시 어깨의 피로함을 덜어주기 위해 디자인된 얇은 바디는 모든 연주자들에게 편안한 연주감 선사함과 동시에 유니크한 울림을 완성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1년 새로 출시된 디안젤리코의 프리미어 어틀랜틱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옥스블루드와 블랙 프레이크 피니쉬 모델은 베이스 우드 바디로 제작이 되고요. 스카이 블루 컬러는 마호가니 바디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디안젤리코의 프리미어 어틀랜틱 옥스블루드, 역시나 베이스 우드로 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디안젤리코의 프리미어 어틀랜틱 스카이블루, 마호가니 바디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온 디안젤리코 프리미어 어틀랜틱 모델이 사운드 특징과 바디 목재별 사운드 차이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은총 씨는 일단은 이 바디의 성향을 알지 못하고 연주를 하셨고, 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게 또 약간 이 편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베이스우드가 사용된 바디의 기타가 좀 더 모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이제 시원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고음역대가 좀 더 강조가 되고 좀 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이 마호가니가 사용된 스카이블루 기타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이 키들을 알고 있는 좀 더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이 진한 느낌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은총 씨가 두 대의 프리미어 어틀랜틱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느낀 거는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목재 소재는 몰랐기 모르고. 때문에 뭐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 이 두 기타가 아니 이렇게 소리가 나도 되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제가 연주 끝나고 현 PD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디스토션 사운드로 넘어갔을 때 아니 이걸 이렇게 받아준다고? 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다면 이 영역대, 이 가격대에서 이 친구랑 비빌 수 있는 게 탐 아니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뭐 물론 이제 이 기타 자체도 그 일단은 뭐 어떠한 풀커버 영역의 기타는 아니죠, 냉정하게. 네. 근데 하지만 어 뭐 예를 들면은 뭐 PRS의 영역, PRS 안에서도 그 암이 없는 그냥 이제 PRS도 뭐 나름 범용 악기라고 하지만 이제 암이 없는 부분으로 갈 때는 또 조금 달라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맞붙었을 때 어 그 어쨌든 PRS도 SE 모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PRS SE 모델 굉장히 훌륭한데 거기에 또 비빌 수 있는 또 아주 또 다른 개성으로 네, 네, 그렇죠. 비빌 수 있는. 그래서 디자인과 이런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타의 폭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양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오늘 뭐 이 뭐 세팅을 뭐 다르게 한 거 저희는 늘 거의 같은 세팅을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걸렸었나라는 생각을 사실 오늘 했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아 이게 디안젤리코가 계속 뭐 어쩌면 이 안에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악기를 조금 수정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좀 생각. 왜냐하면 저희가 뭐 크게 나무가 이랬다, 뭐 픽업이 이랬다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뭐 배선이 뭐 어떻게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을 QC를 어떻게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네, 회사 사정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확실히 좀 더 고출력 맞아요. 그런 느낌이 오늘 많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오늘 지금 컨디션이 좋게 기타를 친 건 아니거든요. 뭐 2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새벽 2시네요. 새벽 2시인데 제가 지금 12시간째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후 2시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새벽 2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체력이 거의 바닥나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우와 이거 소리가 시원한데 소리가 좋은데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번 모델이 그 100만 원대 영역에서 뭐 PRS SE처럼 요런 요 정도의 되게 힘 있고 좋은 기타들의 영역에서 또 한 번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대의 기타를 비교해봤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게 목재에서만 발생하는 사운드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의 차이를 느꼈었거든요. 예, 이 사운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매장 방문하셔서 이 모델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베이스우드와 마호가니 바디 차이를 좀 느껴보시고 사운드를 선택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